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하는 건데요. 이제 문학에는 중학교에 가면 시, 소설, 네. 수필, 희곡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네. 소설, 수필, 희곡. 그래서 이렇게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는 느낄 경장에 움직일 동, 마음이 움직여야 돼. 감동을 받으면 이걸 예술이라고 해, 예술. 네. 그러면 이 예술 그린 문학이라고 예술성이 없어. 감동이 안 돼. 그런 네. 거는 실용글이라고 그래, 실용글.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볼 때는 비문학이라고 시험 봐.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네. 자, 시는, 시에는 운율이 있는 거, 리듬이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이야기야, 이거. 소설, 수필, 희곡은. 네. 요거는 시는 운문이라고 그러고 운율이 있으니까 네. 이야기는 산문이라고 그래. 흩어져 있다고 리듬이. 이 정신 산만한 녀석아, 정신이 흩어져 있잖아. 이럴 때 산문이라고 그래. 아. 산문. 그래서 운문하고 산문이 뭐예요? 하고 이게 지식인 애들이 많이 질문하지. 흩어져 있 산. 자, 이렇게 보면 이 문학은 봐봐. 네. 재미있는 경험은 공감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는 거야. 아...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요지를 하나 넣어요. 네. 재미있는 경험을 공감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게 감동받는 거야. 공감, 감동. 네. 자, 이야기를 읽고 받은 감동. 그러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야기를 읽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뭘 생각하냐면, 네. 내용을 정리해야 돼, 내용. 네. 오, 이야기, 어딨죠?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서 네. 그래서 주제를 생각해 본 다음에 이런 네. 주제는 나랑 이런 경험과 관련됐어.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에 감동받는지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처음에는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 네. 그런 다음에 어디 감동받았지? 어디 감동받았지? 이렇게 생각해, 감동.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이게 주제가 돼. 이거는 나랑 어떤 관련이 있지? 나랑 나의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면 전체가 이해됐죠? 네. 이야기를 쓸 때 감상문은 느낄 감자, 느낌 걸 쓰는 건데 이거 똑같잖아, 봐. 쓸 내용을 간추려. 네. 이런 내용을 쓰고 싶어 한 다음에 이걸 정리해. 간추리고 네. 정리해. 네.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쭈루룩 정리한 걸 연결하는 게 뭐라고? 연결하면? 이 간추린 걸 연결하면 이게 주제가 돼. 그러면 이 주제에 따라서, 이 주제가 중심 생각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감동을 받지? 네. 오, 그러니까 똑같네. 하는 방법이.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내용을 간추립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하고, 이 정리한 걸 연결하면 주제가 됩니다. 이 네. 주제인 중심 생각에 감동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독서 감상문. 제일 처음에 뭐 쓰라고요? 이렇게 줄거리. 인물 성격이나 줄거리. 네. 줄거리를 쭉 연결하면 주제가 되죠? 네. 그 주제에 대한 느낌을 쓰면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인물이나 이런 줄거리가 있는 책을 읽었어요? 읽은 까닭 처음에 쓰고. 네. 처음에 이거 쓰고. 중간에다는 인물 성격, 줄거리, 주제 쓰고. 네. 네. 끝에다가는 느낌 쓰고. 네. 네. 이렇게 쓰면 이게 뭐라고요? 감상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어떤 내용을 떠올리고 그거를 네. 내 경험과 연결해서 느낌을 써주는 게 느낌을 써주고 그 느낌들을 쭉 연결해서 네. 총 정리된 느낌을 써주는 게 감상문입니다. 네. 자, 시는 운율이 있는 거고 이야기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인데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래요. 네. 좋은 시, 이야기, 찾는 방법,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고 권장 도서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교과서에 관련된 걸 보기도 하죠. 네. 자신이 읽은 시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은 작품을 다시 골라서 또 써도 돼요. 먼저 봤던 거, 도서관에서 봤던 거 다시 찾아서 그거 가지고 써도 돼요. 근데 고른 작품, 고른 이유를 써줘야 돼. 아, 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이 작품을 왜 골랐는지. 그런 다음에 이 들어갈 내용들을 책에서 찾아요.
그럼 들어갈 내용을 찾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네? 줄거리를 어느 정도 잡아서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견문, 감상을 들어나요. 이게 볼 견자, 이게 들을 문자예요. 전파 견문록,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견문, 견문. 근데 여행문, 기행문은 여행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할기. 근데 이 기행문의 3요소가 여경감이에요. 여경감. 여경감. 그러니까 여는 뭐냐? 여행의 과정을 써야 돼요. 기행문이니까. 네. 여행의 과정. 어디에서 어디 어디 일정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여행 과정. 네. 견문은 보고 들은 거예요. 볼 견 들을 문. 네. 보고 들은 건데 보고 들은 걸 보고 감상을 써야 돼요. 감상 느낌. 당연히 그러니까 여행 과정에 따라서 보고 들은 걸 쭉 써주고 그 다음에 감상을 쓰면 끝이에요. 기행문. 견문, 보고 들은 걸 쓰고 감상만 쓰면 돼요. 그 견문을 견학가서 보고 느낀 걸 쓰는 거고 견문은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거를 쓰는 거고 그래서 그 느낌을 감상 쓰는 것 되니까 여경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라 그랬죠? 여경감. 기행문의 3요소는 여경감입니다. 견문, 감상, 여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고요. 네. 그거를 통해 보고 들은 거를 쓰고 감상을 쓰면 돼요. 그래서 추가로 제일 끝에다가 앞으로 여행하면 이런 걸 더 공부하고 싶어. 앞으로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계획 조금 더 써도 되는 거예요. 끝에는. 그쵸?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네. 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은 찾으면 다 나오죠. 답이. 네, 네. 국어는 찾으면 다 나오는데 네. 기본 이론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 어떤 단어랑 어떤 게 구성되는 게 있어요. 이걸, 이게 서로 호출하면 응답해요. 이게 나오면 꼭 이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때문이다처럼. 어제 나는 학교에 갈 거다. 그럼 이상하죠? 네. 갔었다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야 돼, 시간. 이거는 사람도 맞춰야 돼, 사람. 높임말 써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은 상식의 3요소가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해요. 이게 손잡이만 보면 천시, 이게 지리, 이걸 인화라고 그러고. 자, 시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공간은 이렇게 동서로 걸쳐있으면 요 가운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렇게. 네. 그런데 목적어가 있어. 나는 사과를 뭐 했다? 먹었다. 이렇게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예요. 네. 이게 서로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어 서술어. 말이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서 국어 문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주어를 찾으면 반드시 서술어 찾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목적어를 찾으면 굉장히 이게 영어도 그렇거든요. 주어 공부하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풀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문제 풀 때는. 또 꾸며주는 말하고 서술어하고 호응도. 자, 전혀 이해가 돼요? 아니요. 통 이해가 돼요? 아니요. 이상하죠? 네. 아, 이렇게 전혀는 부정적인 말. 이해가 안 된다. 네. 통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요 네 개죠, 요 네 개. 네. 그럼 나머지 다섯 번째가 답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사람. 이건 시간. 이건 시간. 이건 사람. 이거는 주어. 이거는 꾸며주는 말. 쭈꾸 시사 쭈꾸. 죽구, 시사 죽구. 이렇게 네 개네요. 네. 이거는 시는 시간, 사는 사람. 시간, 사람, 이거는 주어, 이거는 꾸민말. 뭐라고요? 그래서 문장 호응, 문장. 호응 관계는 뭐라고요? 사시, 사시 죽구. 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주사로 외울까? 주사를 꾸시, 주사를 꾹시 하고 눌러. 주사식구 이렇게 외워.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잘 외워지는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거는 뭐라고요? 주어, 이거는 뭐라고요? 사람, 이거는 뭐라고요? 꿈이 말, 이거는 뭐라고요? 오, 예,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찾기가 되게 좋아요. 기억하고 있으면. 자, 토론은 논쟁입니다, 논쟁. 전쟁이요. 그래서 찬반이 있어요. 토, 의는 의논하는 거예요. 어떤 걸 잘 해결하려고. 네. 어, 이거는 우리 쓰레기통을 살 때 어떤 좋은 걸 살까? 이렇게 할 때 토이고요. 토론은 소풍을 갈까 말까? 이렇게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찬성에다 동그라미 치고 반대에다 이렇게 세모 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찬성은 동그라미, 반대는 세모. 그러면 판정단은 네모네요. 그러면 사회자는 이게 찬성도 안 되고 반대도 안 되고 중간에서 끌어가주는 사람입니다. 사회자는 이끌어가기만 해야 되지 찬성편도 들으면 안 되고 반대편도 들으면 안 됩니다. 찬성은 동그라미, 반대는 세모. 그래서 자기가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근거의 타당성에 따라서 승패를 가린대, 판정단이. 타당성이 뭐냐? 마땅하다고. 어떤 게 더 적당한가? 어떤 게 더 맞는가? 이해되는가요? 토론자는 토론 주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주장은 주관이죠? 주장은 주관인데 뒷받침한 근거는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객관. 근거는 뭐냐? 뿌리가 되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잘 해줘야 되고 토론에서 토론자는 주관적인 주장,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관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토론은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발언권, 발, 언어를 발생하는 언어, 저 말할게요 하고 손드는 겁니다. 그럼 사회자가 지정을 해주고 토론의 주제에 벗어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총 주죠? 눈총 주죠? 토론자는 평소 행동과 토론 내용을 연관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맨날 얘기할 때 약속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네가 약속 지켰다는 주장은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고등학교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사회자는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찬성편도 들면 안 되고 반대편도 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당성은 근거, 객관적인 근거, 요 근거, 객관적인 근거, 근거가 맞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판정단이 근거가 더 좋게 더 잘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해준다는 거야. 자, 보시면 토론의 절차, 하는 과정을 보면 주장을 하게 되면 항상 주장은 뭐라고요? 주관. 근거는 뭐라고요? 객관.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하는 사람은 주장을, 상대편 주장을 왜 요약하냐면 상대방이 주장을 막 길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다음에 이거 안 맞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이 자료, 이런 자료도 있지만 당신은 이런 자료도 보여줬지만 이거는 한 개밖에 없고 이런 자료는 100개나 돼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 밝히려면 당신들이 이거 했는데 어디서 구했어요? 인터넷에서 주셨는데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주신 거 말고 책에서 본 거 보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당신들 몇 년도 자리예요? 10년 전 거예요? 이거 봐요. 금년에는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하면서 상대방의 근거 자료가 잘못됐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성.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게 마땅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으면 타당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우리 편 주장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론을 얘기를 했더니 니네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얘기한 요거 요거를 우리 이야기 잘못했어요. 우리 A 이야기 잘못했어요. 우리가 A편인데 반론이라고 해요. 반론. 이 반론 요거 잘못됐습니다. 자기 주장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사항을 덧붙입니다. 자기 편의 주장이. 그런데 우리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라고 요 C는 요게 좀 잘 이게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보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걸 뭐라고요?
자기 편의 주장인데 잘 적용되지 않아. 예외 상황도 있어.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보완을 하면 돼. 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거를 시험내기 좋겠지. 상대방이 우리 편 주장이 적용되는 예외상을 덧붙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겠지. 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요 반론은 누가 얘기한 거야? 상대방이 반론한 거야. 네. 반론한 거를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시험 나오겠죠. 네. 자, 판정하기를 보면 상대편과 찬성편과 반대편이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서로 정리해서 네. 기준, 판정 기준은 이런 겁니다. 근거가 충실해야 되고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적당한 거를 말해야 되고 엉뚱하지 않게 이해됐어요? 네. 이런 기준에서 그 다음에 아 이게 호기심 있는 거여야 되고 네. 이게 자료를 잘 해주면 자료 10점, 호기심 10점, 근거 10점, 명확 10점, 적당 10점 이렇게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혀줘야 된다고 기준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판정한 까닭 이런 자료에서는 이게 우수했고 이런 호기심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요거는 관심 있는 거고 이거 근거는 정확하고 우수했고 이거는 더 깔끔하게 명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정리를 잘했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적절해 초등학교 5학년에 봐서는 이게 더 적당해 보여서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고 판정해야 돼. 그래서 뭘 밝혀야 된다고? 판정의 기준. 이해됐죠? 네. 그렇게 답변하면 빨리 끝나요. 자, 근거는 증거입니다. 뿌리가 되는 증거. 그 다음에 토론하려면 자료 조사를 해야죠. 방법. 네.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책으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식인에다 물어보면 내가 답변해주는 거예요. 지식인에 질문하고 아니면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논문도 찾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평가해갖고 필요한 자료만 따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조사 방법을 정해야 돼요. 막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평가해서 필요한 자료만 뽑아야 돼요. 네. 자, 다음 글을 짜임입니다. 자, 글을 짜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짜임은 구성이라고 해요. 나중에 중학교 때 구성.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아, 시간수. 시간이나 공간 있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인간도 있죠. 네. 인간이 하는 일을 시간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주제 안에 작은 몇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있는지. 네. 또 비교는 유사하니까 비교하는 거야.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네. 대조는 네.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비교 안 하죠. 네. 성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대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비슷비슷하면 아니면 성적이 비슷비슷하면 비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공통점은 비교고 대조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라고요? 비교. 대조는 차이점. 자, 글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이해하려면 이해해갖고 중요한 것만 요약해야죠. 그게 짜임이 됩니다. 글을 잘 이해한 걸 요약해서 틀로 만들면 짜임이라. 글을 보면 짜임을 드러내는 말을 찾으면 이 짜임을 드러내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 그러나 이런 접속사나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 짜임을 파악하고 문단 중심 내용을 문단의 중심 내용을 소주제라고 합니다. 소주제. 네. 작은 주제를 찾아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틀. 그런 다음에 간결하게 문장으로 적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글이 있으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 하나 뽑아. 여기 있는 거 중요한 내용 여기야. 중요한 게 여기야. 그럼 이것도 뽑아. 네. 또 여기서도 뽑아. 네. 여기서도 뽑아. 그럼 이렇게 뽑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한 문장으로 쫙 정리를 하면 주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소주제라고 그랬는데, 소주제. 이 조그만한 거를. 작은 주제들이 모여서 큰 주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네. 그렇죠?
자, 매체라는 것은 중매쟁이 알죠? 중매쟁이. 네. 아, 매개하는. 아, A에서 B를, A와 B를 연결하는 거를 매개체, 매체라고 합니다. 중매쟁이처럼. 매체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A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럼 뭐만 있냐? 책,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네. 인터넷 매체, 인터넷. 인터넷. 그리고 전자우편, 전자우편, 메일, 누리집, 소통망, SNS 다 있죠? 네. 근데 텔레비전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보고 네. 말하는 게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빨리빨리 생각, 왜?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요, 생각을. 막 쏟아놔. 그냥 뭐 즉시 반응해야 돼. 근데 책은 천천히 읽어도 되죠, 자기 속도에 따라서. 네. 이건 텔레비전 속도 조절을 못한다고. 휴대전화는 양방향이라고, 양쪽. 서로 통화하려면. 네. 음성이든, 문자든, 영상이든, 양방향으로. 네. 그죠? 인터넷 게시판은 뭐라고요? 아, 그 다음에 휴대전화는 뭐라고요? 감정이나 말투, 기호로만. 이런 거 있죠? 안녕. 하고, 안녕. 이렇게 안녕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죠? 네! 말하면 화난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 웃는 표시. 네. 응? 넵! 하고. 자, 그래서 말투, 감정이나 말투가 기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네.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어. 네. 어떨 때는, 문자 할 때는. 인터넷 게시판은 특성이 뭘까요? 댓글 달기, 댓글이에요, 댓글. 네. 댓글이를 댓글. 댓글 달기처럼 듣는 이의 생각, 이걸 쌍방향성, 양방향성. 뭐라 그래요? 양방향성, 양방향성, 쌍방향성, 쌍방향성. 감정 말투 기호로만 전달되죠? 네. 감정 말투 기호로만 전달되는 거는 인터넷하고 문자. 글자로 하는 거, 글자. 글자로 하는 거, 글자로 하는 거. 근데 영상으로 할 때는 감정 전해지죠? 얼굴도 전해지고. 네. 답장을 듣는 이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도, 말투. 이것도 전자우편도 뭐라고요? 글자인 경우. 그러니까 글자인 경우에는 영상으로 했을 때는 영상. 영상으로 할 때는 뭐가 돼요? 영상으로 할 때 감정이나 말투가 기호가 아닌데 이거는 글자라는 의미예요. 기호가. 그래서 기호만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헷갈리겠죠? 네. 기호만. 기호만 하면 글자다. 인터넷 하면서 예절을 잘 지키고 네. 이거 인터넷 댓글만 쫙 검색하면 네가 한 것만 다 찾을 수 있어. 구글링하면. 어디서 욕 써놓으면 나는 다 찾아,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성공했을 때, 쟤 어렸을 때 욕했어요, 인터넷에다. 이거 다 보여.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네. 자, 어법에 맞게. 이게 어법, 말하는 방법, 문법에 맞게 잘 쓰라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복잡하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쉽고 정확하게. 남의 거, 자기 거 말처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네. 그 저작권 침해하지 말도록. 이거 네 개니까 다섯 번째가 답이겠네. 네. 하나 만들면? 그럼 이건 뭐죠? 정, 어, 예, 저, 예, 저, 저, 정, 저, 어, 저, 어, 예, 정. 저, 저가 예정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네. 저, 예정. 저는 뭐지? 저작권. 오, 어는? 어법. 오, 얘는? 예정. 정은? 정확히. 이렇게 예정 써놓고. 네. 공부를 할 때 계속 떠올려보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걸 한 줄씩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네. 이렇게 단어를 뽑아놓은 다음에, 다음번에 한 번씩 확인해서 모르겠으면 이걸 다시 보는 거야. 네. 어법은 문법입니다. 소중한 우리말,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발음, 소리내고, 표기, 글자. 아, 원래 이렇게 나뭇잎 하면 나뭇잎. 이렇게 쓰거든, 읽거든요. 그럼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꺾어서 표시해주고, 여기다, 나, 문, 입 하고 쓰는 거예요. 이게 쓰는 거하고 발음내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잘못된 발음, 발음도 잘못하게 돼요, 사람들이. 표기, 표기는 뭐라고요? 기록하는 거 쓰는 거예요, 표기. 표현, 기록. 잘못된 발음과 표기는 서로 오해를 만드니까 정확하게 쓰라는 거죠? 네. 틀리기 쉬운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다. 소리,
표시. 국어사전을 찾자. 국어사전 낱말 규칙. 낱말을 분류하고, 분류는 종류를 정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네. 비교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분류는 어떻게 되냐면, 필통에 네. 연필 종류도 있고 볼펜 종류도 있잖아요. 네. 연필 종류 다 줘봐. 종류. 그럼 연필 주르륵 끝내죠? 네. 연필 종류만 묶어서. 네. 이게 종류별로 묶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어떤 종류와 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류를 하려면. 네. 어떤 종류인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류는. 자, 조사. 조사 내용을 정하면 대상을 정하고 어떤 내용을 정할까? 그것 중에 뭘 할까?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려면 어떤 방법을 하지? 우리 역할을 나누자. 그래서 네. 언제 하자? 이렇게. 자, 인물 소개로. 인물의 처한 환경. 인물의 말이나 행동. 이 말이나 행동. 이걸 직접 표시라고 그러는데, 직접 묘사라고 그러는데, 말, 행동을 보고. 보고 보면 이야기 속에 이걸 보고 보면 이야기 속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옛날 모습도 있지만 그 당시 모습 있지만 지금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옛날과 지금을. 네. 자, 인물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 아,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했고 이런 걸 했으면 오, 이 사람 지금이면 대단했겠다. 이순신 장군이 현대형 어떻게 될까요? 수능 시험 보느라고 괴로워합니다. 아 이렇게 전쟁도 안 납니다. 전쟁도 안 나. 아 이순신 장군 과거 여러 번 떨어지셨습니다. 네? 아, 과거 시험 여러 번 떨어지셨어. 이순신 장군 지금 보면 수능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임진왜란이 안 나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기 때문에 응?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신에게는 12권의 참고서가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자. 시대가 달라지면 행동도 다르겠죠? 네. 인물이 처한 지금 어떤 환경인지 인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죠? 네. 그걸 바탕으로 처한 환경을 바탕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살았구나 극복하고 살았구나 이런 걸 배우란 얘기겠죠? 자 얼마 안 남았네요. 8단원까지죠? 네. 자, 인물이 추구하는, 추구하는 뭐냐? 추적하고 구하는. 추구하는. 네. 추적하고 구하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이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 그죠? 네. 유명한 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에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그 누가 얘기했어요? 안중근이 있어요. 보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그만큼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고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하면 의지가 생긴다는 거겠죠. 네. 인물이 추구하는 삶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평가합니다. 네. 자 품이 있는 말 오 품이 품 이 품자가 이렇게 써요. 말 입이 이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명이 서로 품평회를 하는 거야. 네. 그럼 위는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서 있는지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 그게 품이야. 그러면 뭐라고? 말을 어법에 맞게 아름다운 고운 말을 하면 저 사람을 품평을 하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수준이 높아, 낮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품이라고요. 그러니까 품이 있는 말을 사용하면 네.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의사소통, 이야기, 대화를 하는 거지. 이거는 초등학생 이렇게 가르치네. 다이어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 가다라는 말 알죠? 네. 가다는 그냥 영어로 고우잖아요. 네. 근데 봐봐. 우리 할머니 가셨어. 그러면 어디 가셨어?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네. 울고 있는 애한테 돌아가신 거지. 네. 그게 또 야 저 사람 인기가 갔어. 이제 인기 갔어. 그럼 뭐라고? 인기가 없는 거지. 네. 그다음 저 사람 술 먹고 정신이 갔네. 그럼 갔다. 그러면 정신을 잃은 거지. 이 가다라는 뜻이 원래는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확장돼서 쓰여 여러 가지 의미로. 네. 이거를 다이어라 그래. 근데 동형어 형태가 같은 단어야. 네. 근데 서로 글자는 똑같아. 말하는 말. 네. 그지? 들다 들어오다. 네.
똑같은데 다른 뜻이야.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어? 배도 있어요. 오! 배 해볼게 한번. 배 몇 번 해. 잠깐. 문제 낸다. 네. 배를 몇 번 했는지 얘기해봐. 네. 배사방이 배를 먹고 네. 배를 타고 네. 배변원에 가서 네. 배가 아팠기 때문에 배로 손해놨어. 배 몇 번 했게? 여섯 번이요. 네 번. 아, 일곱 번이요. 자, 내가 다시 문제 낼게. 잘 들어. 네. 마지막 문제다. 네. 자, 배를 몇 번 했습니까? 한번. 네. 배사방이 네. 배가 아파 네. 배를 타고 네. 아, 배, 아, 그러니까 배사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를 타고 배병원에 가서 배로 선해놨다. 배 몇 번 했습니까? 여덟 번이네. 이렇게 여덟 번이네. 아, 문제. 연생 스키즈야. 오, 이게 전부 다 뭐라고? 동형어. 네. 이거를 중학교 때는 뭐라 그러면 동음 같은 음인데 소리인데 이의어. 의미가 다르다. 동음 이의어라고 그러거든. 네. 근데 여기서는 동형어라고 가르치네 초등학교는. 네. 이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되면 다 틀리겠네. 네. 다 이렇게 얘기해서 학년을 구분하겠네. 이걸 문제를 인터넷에 내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문제 이겁니다. 글자만 같고 뜻이 다른 말, 말과 같은 달리는 말, 말 같은 것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그러면 동음이어요 이렇게 쓰면 중고등학생. 동형어요 이렇게 쓰면 초등학생. 아, 이해됐죠? 네. 물어보세요. 초등학생인 척한 사람한테 동형어. 네. 자, 은어는 20은자입니다. 은어서. 네. 네. 어,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들. 식구들, 구성원끼리만, 아이들까지만 알든지, 아니면 어? 오, 조직원들끼리만 알든지, 모임원끼리만 알든지 몰래 하는 걸 은어라고 해요. 은어. 유행어는 유행가, 유행어. 어떤 기간 동안 유행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비속어는 속된, 아, 그 나쁜 말. 아, 어긋나게 낮추거나 품위가 없는 비속어. 욕설 같은 것도 비속어의 일종입니다. 공격적 언어는 욕설 같은 폭력일 수도 있는데 비속어 네. 예의에 어긋난 예의에 어긋난 천한 그러니까 보세요. 비속어는 예절에 어긋납니다. 대상을 낮춥니다. 품위가 없습니다. 천한 말입니다. 이거 다섯 번째가 답이겠네. 네. 이해됐죠? 네. 자, 언어의 자를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 품위 있게, 상황에 맞게, 이게 상황이 그럼 뭐냐, 그래요. 상황에 맞게, 6화원칙으로, 누구랑 얘기하느냐, 언제 얘기하느냐, 어디서 얘기하느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이걸 구분하는 게 상황입니다. 네. 네. 상황에 맞게. 표정이나 말투는 부드러운 게 좋겠죠? 네. 글 쓸 때에도 어법에 맞게 써야죠? 네. 어, 글 쓸 때.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언어에 대해서는 대화 방법인데 여기는 글 쓸 때라고 들었네? 네. 글 쓸 때처럼 어법에 맞게 말해야죠? 네. 요거는 잘못 쓴 거죠. 자, 방송! 네. 텔레비전, 라디오. 아닌데. 어? 어, 더 있나요? 네. 어, 다 했나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시험 나올 거 한 번씩 시험 이거 나오면 틀려요 하는 부분만 네. 쪼르륵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나오면 뭐라고요? 품위, 상황, 표정 말투, 어법. 다섯 번째가 시험 문제입니다. 한 문제. 네. 네. 두 문제 비속어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네. 자, 보세요. 은어, 유행어, 은어. 유행어, 비속어, 공격적인 욕설어. 공격적인 언어에는 욕설과 같이 폭력적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다섯 번째가 답입니다. 네. 그럼 3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네 개나 다섯 개가 되면 시험을 잘 내겠죠. 네. 요거는 요거 자체가 동형어를 구분하는 거 나옵니다. 네. 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동형어하고 다이어는 어떻게 네. 구분해요? 아, 이거는 속뜻이, 가는 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가셨어. 그러면 돌아가셨던 뜻이잖아. 할머니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아, 속뜻을 생각해봐. 이런 건 다이어. 근데 먹는 배하고 배는 다르잖아. 물잖아. 완전히 다른 거는 동형어. 생김새만 같은 거예요. 이거 구분을 내면 굉장히 어렵게 내서 고등학생들도 이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 수능에 네. 혼란 틀립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 문제집에서 요 문제 나오면 주의 빵빵 별 3개짜리입니다
자, 품위는 어법에 맞게 아름답게. 자, 요것도 됐고요. 쭈루루.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 말, 행동, 환경. 당시 모습과 지금 모습 둘 다를 비교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조사 계획하는 방법, 이런 순서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네. 순서를 맞춰봐라.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시험 보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꼭 한 번쯤 더 읽어봐야 되는 것은 이런 조사 계획 방법 순서. 네. 자, 분류는 종류에 따라 나뭇잎 발음 표기 됐고요. 안녕. 양방향, 양방향이라고 써있습니다. 양방향.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문자는 뭐라고요? 글자는 기호만 전달되기 때문에, 감정이나 말투를 잘 전달 못해서 뭘 써요? 할 수 없이 이모티콘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모티콘. 이모티콘은 뭐를 보완하는 거예요? 감정. 감정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모티콘.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 짜임새에서, 오! 이거 보세요. 순서, 나열, 문제 해결, 비교. 네 개네. 순서, 나열, 문제 해결, 비교. 요걸 남겨놓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걸 얘기해놓고, 나열입니다. 요게 틀려요.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을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랑 맞췄을 때, 이런 문제는 요길 틀려. 요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순서, 나열, 문제 해결, 비교. 비교되죠. 네. 뭐예요? 네. 순서, 나열, 문제 해결, 비교되죠. 이렇게 네 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도 답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판정의 기준이 되게 중요하고, 네. 반론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네. 그쵸? 또 여기서 보면, 발언권을 얻어야 되는데, 사회자한테 발언권을 얻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네 개는 이거는 반드시 시험 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을 해서 하나하나 이 사례가 나오면 문제의 사례가 나오면 이건 꼭 확인해서 풀어봐야겠죠. 네. 이건 100% 나오니까 별표 5개. 자, 그 다음에 문학 이야기, 이야기, 감상문 쓰는 거, 이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견문이 무슨 뜻이냐? 볼견자, 들을문이자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죠? 네. 이래서 국어 요약 정리였습니다. 동아쌤입니다.